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선배한테 연애 편지 써야겠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뭐야? 오빠 왜 그래? 또 똥 말려와서 그래? 아! 뭐야? 맨날 똥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와서 써야지. 내 이름 반드시 편지를 전해주는... 에? 어? 어? 아! 얘들아, 요리야, 리아야! 얘들이 어디 있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얘들아! 뭐야? 집에 없네? 이상하다. 분명히 집에 있는다고 했는데. 엄마, 살려줘. 요리야! 너 어디서 그러는 거야? 살려달라니! 살려줘! 그래? 리아야! 너 어디 있어? 얘들아? 우리는... 지금 우리 집에 있어! 아니, 우리 집에 있다니? 집에 있다고? 집에 없는데? 집에는 엄마가 있지! 얘들아? 지금 괴물들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찾고 있어! 너무 무서워! 살려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아이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없어졌다니! 여보! 여보! 아니, 애들이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전화로 그랬잖아. 애들이 없어졌다고. 아니, 빨리 경찰서에 그럼 신고를 해야지. 어?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떡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집에 있어요. 집에 있다고? 아니, 그럼 나 장난 전화한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사라졌는데 이 집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지? 어? 아니, 애들이 목소리도 내고 막 그랬다니까. 아니, 그 애들이 그냥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이 소리 좀 들어봐요. 애들이 있다니까. 얘들아, 어디 있어? 아빠도 거기 있어? 응? 나 여기 있지. 살려줘. 난 다른 세상에 있어. 다른 세상에 있다고? 어디 있는데? 어디? 우리 집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지금? 아무래도 우리는 벽 뒤에 있는 것 같아. 벽 뒤에 있다고? 아이, 기다려봐. 아빠 그만 꺼내줄게. 아유,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왜? 여보, 아무것도 없어. 여보, 내 말이 맞잖아요. 애들이 이 집 어딘가에 있다니까. 애들이 말하기로는 다른 세상에 있다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지? 이런 현상은 도대체 뭐냐고. 아무래도 이런 현상을 알만한 사람은 쥐라이몽밖에 없어. 쥐라이몽한테 물어볼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 그래, 가보자 한번. 쥐라이몽 도와줘. 쥐라이몽 큰일 났어. 어휴, 너는 그래도 나름 연구를 하는 과학자잖아. 이 현상에 대해서 그쵸?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아이들이 우리 집 어딘가에 있는데, 분명한데, 어딘가 있는 건 분명한데, 다른 세계에 있는 기분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설마 평행 우주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데? 우리 세계와 같지만 그 무한한 변형이 존재하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너무 어려워. 쉽게 말하면은 여기 뭐 외줄 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외줄 타기라는 광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아래는 이 줄은 이게 줄이잖아요. 이게 우리 차원이고 우리 차원에는 규칙이 있어요. 뭐지? 외줄 타기라는 광대는 앞과 뒤로 갈 수 있잖아요. 어이, 그렇지. 어, 앞하고 뒤밖에 가지 못하지. 하지만 광대 옆에 벼룩이 있다면? 이렇게 벼룩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벼룩 역시 광대처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벼룩은 줄 옆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심지어 줄 아래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연스레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매달려도 간다는 건가?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어? 벼룩처럼 그 공간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 네, 뭐 이런상 절대 사람은 절대 가지 못하죠. 뭐 만약 인간이 가고 싶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해야 돼요. 한마디로 현재 저희가 서 있는 공간을 반으로 접어서 출입구를 뚫는 거죠. 뭐 근데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공간의 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주에 있는 블랙홀 같은 원리랄까요? 아이가 쥐라이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야. 어? 에? 네가 말한 대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건 확실한데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차원으로 갔다 뭐 이런 말이지? 그렇죠. 아유 주라이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어? 그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건 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 나와라 나와라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열쇠. 이게 뭐야? 그리고 말이에요. 그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열쇠인데 이거를 다른 차원엔 이걸로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출입구를 열면 된다는 건가? 예예 그건 맘대로 하시고. 다른 차원으로 갈 때는 어떤 무서움이 존재할지 모르니까 뭐 선심 썼다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 갑옷이야 이거? 어휴. 아니 고마워. 여보 이것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애들이 뭐 괴물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휴. 아니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차원의 문을 열면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럼요. 뭐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서 좀 아깝긴 한데 아무튼 뭐 애들 구해야 된다니까 잘 쓰세요. 아이 고마워. 아이 고맙다고. 여보 빨리 가자. 고마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로 다른 차원의 문을 열면 된다 이 말이지. 애들아 아빠가 금방 구하러 갈게. 그러니까 엄마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보. 진짜 쥐라이몽 말대로 우리가 다른 차원에 갈 수 있는 블랙홀 같은 거 만든 거 같은데? 아이, 빨리 가서 애들을 구하자구요! 애들아, 아빠 간다! 여보! 쥐라이몽 말이 진짜였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집을 자세히 좀 봐! 우리 집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 다르게 생겼다고 뭔가가. 아이, 그러니까. 리아야! 요리야! 아니, 여기 뭐가 있어! 이거는 리아의 똥인데? 잠깐만 나도 맡아볼래요. 이거 완전 리아의 똥인데? 아이 그니까 완전 오늘 아침에 먹었던 된장찌개가 생각나는구만. 어쨌든 빨리 가보자. 하늘이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이런 곳에 우리 딸 아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을 게 분명해요. 빨리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고. 여기에는 뭔가라도 방금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다. 이제 이 똥을 따라가보자. 그럼 뭐가 나오겠지. 진짜 리아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었으리라는 상상도 못했지 뭐야. 리아가 이렇게 똥을 뿌려놔서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괴물들한테 벌써 잡아먹힌 거네. 여보 저기 앞에 괴물들이 있어. 여보 들킨 거 아니야? 좀비들인 것 같은데? 여보, 저기 위를 봐! 위? 애들이 저 위에 갇혀있는걸? 그러면, 우리가 쥐라이몽이 준 무기로 얘네들을 무찌르고 애들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간다!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여보, 빨리 가서 공격해! 나도 간다! 너무 징그러워서 그만! 좋아.
어, 이상아. 조심해요, 조심해. 어, 이상한 애벌레 같은 게 있어. 진짜 징그러워. 와, 난 모르겠어. 조심해. 빨리 때려봐. 빨리 때려봐. 빨리 때려봐. 아, 이거 진짜 너무 때리고 있어요. 이건 진짜 징그러워서 안 되겠다. 아니,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으라고? 아, 안 돼, 안 돼. 오. 아,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오. 아니야, 어. 할 수 있어. 내가 잡고 있을게.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여보, 나 먹을 거 좀 꺼내줘. 먹을 거 알았어. 잠깐만, 내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지 이럴 줄 알고.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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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아우, 징그러워. 여보, 이걸 받아. 먹을 거야, 먹을 거. 아이, 고마워, 고마워. 애들아, 구해줄게. 저 위에서 갇혀 있구나. 그래. 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제 애들을 구하러 올라가자고. 얘들아, 금방 갈게. 어, 여보, 저거 뭐야? 야, 잠깐. 에이, 용이잖아, 용. 유령 드래곤인 것 같은데 땅 밑에 들어간다. 아유. 왜요? 얘네들 진짜 세 보여. 조심해서 타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기 아래 리아의 똥이 잔뜩 있어. 이 위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얘들아, 아빠 왔어. 얘들아! 떨어진다! 말을 해, 말을! 어, 어. 어, 이.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너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어,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렴. 어, 근데 너무 높아. 괜찮아, 그냥 뛰어내려! 아빠만 믿을게! 아빠! 어? 어, 살았다. 얘들아, 어.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빨리 따라와, 따라와! 아, 드래곤이! 빨리 뛰어와, 얘들아! 어휴, 빨리 뛰어와, 드래곤이! 드래곤이 따라오네! 빨리 집으로, 빨리 저 가짜 집으로 가면은, 어, 아빠가 뚫어놓은 포탈이 있어. 그걸 타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무 무서워.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뭐야. 얘들아, 빨리 집에 돌아가자! 돌아왔다. 어, 진짜 쥐라이몽 말대로 저쪽 다른 차원에 괴물들이 있었어. 어, 다른 차원의 괴물들이 너네들을 잡아 간 거라고. 어, 너무 무서웠어. 빨리 이 포탈을 부셔야겠어. 이제 이제는 다시 이쪽 세계로 넘어오진 않겠지. 응? 그래요. 또 와봤자 이 검으로 혼주를 내주면 되니까 말이야. 아유, 괜찮을 거야. 어우, 정말 다행이야. 이녀맨 가족이 무사히 돌아온 것 같네. 다행이구만.